한국도 지원금 뿌렸어. 하지만 우리 유학생은 없지. 자본주의의 달콤한 속임수로 나를 철저히 타락시키고 있어. 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홍콩 지원금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얼마 전에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해 많은 홍콩 시민들이 분노를 했는데요. 그것을 지켜본 영국은 홍콩에 거주하는 해외 영국 시민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에게 비자 연장 권리를 부여하고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죠. 현재 이 비에노 여권을 소지한 시민은 약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홍콩 시민들이 중국의 압박을 벗어나 영국이나 대만 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8일인 어제 폴찬 홍콩 재무장관이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1만 홍콩 달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1만 달러면 하나로 약 150만 원 수준이죠. 이게 참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6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등록한 시민은 7월 8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이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이죠. 이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과 영주권자들에게도 1만 달러를 준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홍콩 영주권자들은 홍콩 시민과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홍콩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홍콩 인구가 약 750만 명이고 18세 이상 시민과 영주권자까지 주게 된다면 약 70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홍콩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인 비자로 홍콩에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요. 옆에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거주만 한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고 현지인과 결혼을 하셔야만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이 홍콩의 지원금 소식을 듣고 중국 네티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왜 화를 낼까요? 그들의 댓글 반응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받은 배댓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보시는 댓글이 좋아요 1위 댓글인데요. 이 문장 속에 페이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페이, 쓸모없는 칭,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청년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왜 생겨났냐면 홍콩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중국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컬어서 그 사람들은 뭐 폭도, 시위하는 반항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시위하는 청년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시위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급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댓글로는 그 돈은 거의 다 그들에게 갈 거야. 그들에게 꼭 줘야 해. 돈 있으면 소란 피우지 않을 거야. 시위했던 청년들이 잡혔던 기록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에게도 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댓글로는 한국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문장 속에 당이 파오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탕 발림, 달콤한 속임수를 뜻하고 있어요. 한국도 지원금 뿌렸어. 하지만 우리 유학생은 없지. 자본주의의 달콤한 속임수로 나를 철저히 타락시키고 있어. 아니,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건데 그거 가지고 뭘 타락시키고 뭐 속임수를 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완전 부럽다. 우리는 언제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네, 다음 댓글은 하우 쏘아나. 원래 이 쏘안 이게 시큼하다는 뜻인데 여기선 비통하다, 슬프다 이런 식으로 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댓글로는 미국의 모든 사람도 한 달에 $1,000씩 받는다는데 이건 인민폐로 7,000원이지. 홍콩은 한 번에 만불을 받고 근데 내 월급은 한 달에 2,000원이야. 비통하고 서글프다. 나는 오히려 미국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라는 의심이 들어. 이 말은 뭐 미국도 주는데 우리 중국은 안 준다. 아, 요런 말이겠죠. 위 댓글을 보며 중국인 대부분이 민주화 시위 등을 하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다는 걸 느꼈는데요. 댓글 중 일부는 홍콩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인데 왜 너네가 신경 쓰냐는 등 반박의 글도 있었습니다. 저도 홍콩을 계속 지지해왔는데 보안법 통과로 홍콩 시민들의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다가 새로운 뉴스를 봤는데요. 북한 또 시작이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북한은 남북 채널을 폐기하고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참 조용할 날 없는 한 해인데요. 북한과의 문제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되는 하루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중화권 이슈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